참깨밭에 왔습니다. 지금 참깨 2차 줄을 띄우고 있습니다. 참깨가 많이 자라서요. 1차 지지 줄로는 이게 조금 부족해서 두 번째 줄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어요. 저희가 참깨를 심을 때 너무 얕게 심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고 일주일 만에 참깨가 싹 누워 있었기 때문에 1차 줄을 이렇게 띄워줬었고요. 오늘은 조금 많이 컸기 때문에 2차 줄을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이제 태풍 소식도 있고 이제 8월 되면 또 태풍들이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열심히 줄을 띄우고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요. 꽃토리도 열심히 생겼습니다. 이쪽은 조금 그늘 쪽이라 확실히 참깨가 덜 되더라고요. 햇볕 쪽은 꽃토리가 4개, 5개 정도 생겼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꽃도 열심히 피고 꽃토리도 열심히 잘 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심은 거라서 조금 작고요. 참깨를 조금 늦게 심어서 다른 집보다 많이 작은데 그래도 그냥 올해는 참깨가 좀 실패를 할까 싶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희는 만족해요. 사실 꽃이 다글다글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크면서 많이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잘 자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담배나방 벌레가 굉장히 심했어서 담배나방 방제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브리오를 한번 줬습니다. 2차 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줄만 지나가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차 때는 요거를 사이사이로 줄이 지나갔는데 2차부터는 그냥 길게 지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봉으로 이렇게 양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렇게만 줄을 띄워놔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달에 태풍만 잘 지나가면 괜찮은데 태풍이 문제예요. 작년에도 태풍이 와서 여기 다 싹 누워있었거든요. 올해는 태풍이 어떻게 지나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지지 2차 줄을 해놨는데 태풍이 왔을 때 이 안산 참깨가 눕나 안 눕나 그게 이제 문제죠. 이 줄을 해줬는데도 눕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안산 참깨를 못 심을 것 같고요. 안 누웠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아마 안산 참깨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이쪽은 아랫밭이라 이렇게 조금 늦어요. 한 하루 이틀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지금 일단 꽃 색상이 이제 저 위에 밭은 분홍색이 많고요. 이 밑에 밭은 연두색,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연두색이죠. 이런 꽃이 많아요. 참깨들이 열심히 자라서 제 키만큼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